이번 시간에는 3쿠션 초급자분들을 위한 앞돌리기 대회전 레슨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당구박사의 맞춤 레슨. 3쿠션 대표적인 기술 20개. 6번 앞돌리기 대회전 기본 브롬달 레슨입니다. 목표 성공률은 90%, 통과 성공률은 70%로 제시했습니다. 이 배치는 제가 아무렇게나 생각해낸 배치가 아니고요. 브롬달 선수가 빌리어즈 TV에서 레슨했던 내용입니다. 중대에서 4구 치다가 대대로 전환하신 분들, 이런 배치를 칠때 어떤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 오른쪽을 맞춰서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 생각하니까 이런 경우에 일단 회전을 오른쪽 사용하고 얇게 쳐야지 돌아갈 것 같으니까 얇은 두께를 선택합니다. 회전을 사용해서 얇은 두께를 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벌써 실수가 있습니다. 회전을 사용한 만큼 회전의 반대쪽으로 스쿼트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두께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회전을 사용해야 두께 실수할 위험이 적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을 사용하면 스쿼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회전의 반대 방향 쪽으로 공이 진행하면서 두껍게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건이 앞돌리기 대회전에서는 치명적인 실수죠. 그래서 무회전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점이 너무 높으면 짧아져요. 1쿠션, 2쿠션 맞고 3쿠션째 가는데 이 거리가 비교적 멀죠. 그런데 나는 상단 당점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휘게 됩니다. 휘게 되면 짧아지는 요인인 겁니다. 그래서 당점을 너무 높이지 않고 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 지점을 정하고 치는 습관을 들이세요. 1쿠션, 2쿠션째 포인트 지점을 명확하게 설정해 놓고 거기로 보낸다라고 생각하고 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5&up 시스템을 알고 계신 분은 50, 60, 70 출발해서 반대편 코너가 20이니까 3쿠션째 목표 지점 20에 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무회전인데 여기에 보내도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출발은 무회전이라 하더라도 노란 공의 오른쪽 면을 맞았죠. 그리고 쿠션에 한번 맞았죠. 그리고 두 번째 쿠션에도 맞았죠. 이러는 과정에서 진행 방향 쪽 회전이 생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션째 목표 지점은 5&up 시스템상 70, 50으로 가는 라인으로 보내도 코너에 도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습을 반복 연습하면 스트로크가 안정되면서 좋아집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이 노란 공을 여기다 갖다 놓을 수 있는 힘으로 쳐도 충분한 득점이 되기도 하면서 포지션 플레이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흰 공을 여기다 놨지만 A의 위치에서 이렇게 B의 위치로 거리를 달리해서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리의 변화에 따라서 당점도 조금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흰 공이 여기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면 출발 당점이 높으면 노란 공에 도착했을 때 상단 당점을 많이 준 것처럼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란 공을 치게 되겠죠. 그러면 짧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리의 변화를 주면서 아, 당점이 이런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연습까지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저의 경우에는 이런 앞돌리기 대회전의 경우에 두께와 회전 이런 것들을 계산해 내는데 볼 시스템을 응용하거든요. 이것은 다음 힌트 화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습한 내용을 잊지 않도록 메모 기능을 활용하세요. 뭐냐면 당구박사의 앱에 보면 왼쪽 위에 메모 버튼이 있습니다. 뭐 당구장이나 이런 데 가서 연습해 보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느낀 점이 있으면 여기에 메모를 이용해서 메모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구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 연습할 때 뭔가 깨달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연습을 하다 보면 금방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모 기능을 활용해서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또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연습이 되도록 당구박사 앱의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치에서 볼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음표 터치하고 다음 힌트 보겠습니다. 볼 시스템을 응용하면 대략적인 해법을 설계할 수 있어요. 옆돌리기에서 볼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옆돌리기 상황을 확장을 하면 앞돌리기인 경우에도 볼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돌리기 편을 또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단쿠션 중앙부터 코너를 잇는 선이 볼 시스템상 1의 라인입니다. 자, 그랬을 때 노란 공은 1과 2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뭐 1.5는 채 되지 않지만 편의상 1.5라고 해 두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1, 2, 3, 4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와야지 빨간 공이 있는 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1, 2. 이 목적구의 위치수는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 더하기 2, 3.5죠? 그리고 내공과 노란공이 이렇게 마이너스 기울기로 기울어져 있죠.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 정도 마이너스일 때는 두 배를 해서 빼주잖아요. 볼 시스템상 그렇습니다. 두 배를 해서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0.5라고 생각을 하면 두 배니까 1이 되겠죠. 그러니까 2.5가 남죠. 8분의 2.5, 즉 4분의 1 두께보다 조금 더 두꺼운 4분의 1 두께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놈이 완전한 1.5가 아니고 1에 가까운 1.5라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림에서 제시된 것처럼 8분의 2, 즉 4분의 1 두께 무회전으로 치면 된다라는 계산식이 나오죠. 그랬을 때 5&up 시스템상으로도 목표 지점을 정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4분의 1이 맞았으면 이 정도에서 이쪽 어딘가에서 출발을 할 텐데 그랬을 때 이렇게 이 사이로 보내면 득점이 되겠구나 라고 설계를 하고 그대로 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1.5 더하기 2는 2,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5라고 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회전 두께 8분의 2는 4분의 1이다. 5&up와 함께 이용하세요. 당구박사로 연습하면 시스템을 많이 외우지 않아도 잘 칠 수 있어요. 5&up 시스템, 볼 시스템, 무회전 시스템, 플러스 시스템, 로드리게스 시스템, 뭐 그리고 빗겨치기, 뭐 일출일몰 시스템이 많습니다. 그 많은 시스템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정한 배치에 특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특정한 배치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외워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암기량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가능하면 5&up 시스템, 볼 시스템 이 정도 몇 가지 되지 않는 시스템 가지고 그것을 응용해서 잘 치고 싶다. 잘 치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그렇게 몇 년 동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당구박사 채널에서 다루는 내용을 계속 보다 보면 결국은 5&up 볼 시스템이 기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만 알아도 저처럼 대대 에버리지 0.6 이상 칠 수 있습니다. 동호인으로서 그 정도 쳤으면 됐지 뭐 선수가 될 것이 아니라면 이 정도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회 나가서 순위에도 들고 큐도 받아오고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모든 시스템을 달달달 외워서 시스템으로 쳐가지고 프로 선수도 될 거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는 거요. 그래서 당구박사로 연습하면 시스템을 많이 외우지 않아도 당구박사만큼 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 정도밖에 못 치지만 제가 연습량이 앱을 만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연습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구에 열정적인 분들은 이 방식으로도 저보다 월등하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당점과 스트로크에 따라서 변화하는 폭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치세요. 장축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이 긴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상단 당점을 많이 준다고 하면 상단 당점이라는 것은 저 방향으로 보내는 힘인데 그 힘의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오는 것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하고 적게 미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점에 따른 변화량이 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의식하면서 연습하는 게 좋겠습니다. 연습한 내용을 잊지 않도록 메모 기능을 활용하세요. 아까 말씀드렸고요. 사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특히 당구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오늘 연습한 거 일주일만 지나면 뭐였지? 이렇게 까먹습니다. 당구박사 앱의 기능을 이용해서 메모해서 효율적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복되는 얘기지만 거리에 따라서 득점 확률이 높은 당점과 큐 스피드가 있으므로 거리의 변화를 주면서 연습해 보세요. 내 공이 여기에 있을 때와 내 공이 여기에 있을 때 난이도가 다르고 해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배치를 두고 연습하면서 스스로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브롬달 선수의 레슨 배치인 앞돌리기 대회전 배치 목표 성공률이 얼마였죠? 이렇게 사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목표 성공률 90%, 통과 성공률 70%입니다. 의외로 높죠. 아, 제가 70% 이상 성공할 수 있는지 한번 무회전으로 4분의 1 겨냥해서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쳤을 때 노란 공의 위치가 여기에 오면 다음 배치도 뒤돌리기 또는 옆돌리기 칠 수 있겠죠. 아, 브롬달 선수의 레슨 내용이니까 이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저에게 따지지 마시고 브롬달 선수에게 따지십시오. 빌리어즈 TV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브롬달 선수가 이런 레슨을 했다는 거. 오, 이거 위험하네. 오, 안 맞을 것 같아요. 아, 안 맞았어요. 세 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배치를 그저께 중대에서 회원분과 대결을 했는데 그날 대대에서 10번 해가지고 9번 성공했던 배치가 중대에서는 자꾸 짧아져가지고 6번밖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4번 시도해서 1번 맞아서 1번 성공했습니다. 5번째 시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두껍게 겨냥하려고 했더니 노란 공이 많이 움직여버렸네요. 자, 이런 배치도 해결할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연습을 예전부터 했습니다. 브롬달 선수의 빌리어즈 TV 레슨을 보고 8번째 시도하겠습니다. 자, 8번 시도해서 3번 성공하고 5번 실패했습니다. 성공률 70%는 좀 초급자분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습을 저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시도하겠습니다. 자, 10번 시도해서 제가 4번 성공하고 6번 실패했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대대 26점에 에버리지 0.6 치는 이런 저조차도 이 연습, 물론 떠들면서 하느라 조금 집중력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10번 시도했는데 4번밖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런 실력 가지고도 동호인 당구대회 나가서 입상도 하고 큐도 벌써 3자루나 받아왔습니다. 초급자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늘 겁니다.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큐도 받아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 연습 내용의 질이 좋아야 되겠죠? 좋은 배치, 내용 있는 배치를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초급자 여러분들이 실력을 빨리 향상하기 위해서는 항상 같은 배치를 두고 반복 연습하고 주기적으로 연습하는 게 실력 향상에 효율적입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난타 치는 사람들, 게임만 치는 사람들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그 스트로크에, 그 스타일에, 그 에버리지 거의 변화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대 20점이 안 되시는 분들 연습도 같은 배치를 두고 연습을 해야지 의미가 있지 난타 연습해봤자 큰 의미 없습니다. 난타 연습을 한다는 것은 그냥 편하게 게임을 친다는 것과 같잖아요. 상대가 없는 게임을 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게임을 치는 것인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봤자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인 당구 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스마트폰 당구 교재를 만드는 당구 박사의 조언입니다. 제가 제시한 방법대로 조금만 하시면 저보다도 빠르게 실력 향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섯 번째 배치였는데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할 테니까요. 당구 이제 시작하신 분들, 기초 없으신 분들 제 동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